모세율법에 눈을 원수가 눈을 빼면 너도 눈 하나 빼라. 이빨 빼면은 너도 이빨을 빼서 원수를 갚으라. 하고 모세율법에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빨 빼지 마라. 눈도 빼지 마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모세율법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빨 빼라 그랬고,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전케 하시는 거죠. 이게 훈련이 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모세의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배웠으나 나는 나 예수는 너희에게 노니 원수를 사랑하면. 자, 이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원수도 벌 줘요, 못 줘요. 이런 사랑 가지고는 벌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리신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의 특징은 조건이 없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다 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세리 같고 뭐 다른 죄인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자, 여기에 완전하심이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얘기 했어요? 사랑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조건적이다. 내 얘기 들어봐. 모세율법은, 이빨 빼면 너도 이빨 빼고 그렇게 복수하라고.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와서 그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와, 그렇죠.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니까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면 불완전한 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쓰는 단어가 뜻이 달라요. 폐한다는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 destroy입니다. destroy. destroy는 파괴. 또는 무너지게 하다. 내가 모세율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다. 왜요? 그 모세율법도, 그렇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으로서 불완전을 조금 불완전한 걸 거쳐서
완전한 쪽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그걸 왜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겠냐. 그거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하러 왔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히브리서 전에 있던 계명, 전에 있던 계명은 것은 모세 계명입니다. 모세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폐하고, 그 이 폐하고는 아까 예수님이 말한 폐하고라는 뜻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필요 없음으로. 왜? 그렇죠? 필요 없고, 무효. 이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파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파괴한다는 단어를 같이 썼으면,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하느냐, 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는 이라. 굳게. 그, 이때까지는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서 굳게 서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파괴해버리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랬는데, 아까 보신 히브리서 같은 사도 바울이 자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뭐요 폐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성경 번역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뭐요 폐하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게 이상하다. 여기서 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효력이 이제는 완전한 게 왔으니까 불완전한 것은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이지. 이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가 아니지. 예,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더 완성시키는 거하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파괴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참 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잘못해 놓으니까, 어떤 사람, 율법이 폐했단 말이야, 봐라, 여기 보면 요 폐하고 그래 놨잖아. 그럼 또 어떤 사람 뭐예요? 로마 3장 들고 나와서, 폐하느냐, 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제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도 책임 있어요. 그 이 한국말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달라요. 성경을 보면 set aside라고 번역을 했어. set aside. destroy라고 번역 안 했죠. 여기 보면, ineffectual. 이게 뭐냐면, 효과를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없게 되었다. 왜? 완전케 된 게 왔으니까, 불완전한 것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ineffectual. 이 번역이 제일 맞구만요. 그러나, 이렇게, destroy라는 번역은 없어. 영어 번역은.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결하게 봤습니다. 모세율법은 형벌이 많아. 왜 불완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랑으로 완전케 하면
이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다 같이 사랑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옛날에는 원수가 눈을 빼거든 너도 하나 빼도 된다. 그건 불완전했다. 자, 옛날에는 모세율법에는 보면 마누라가 지겨우면 어떻게 해도 된다. 이혼증서 써줘서 내보내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게 이제 완성된 율법, 모세율법이 완전케 된 거다. 자, 이제 됐죠.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율법이 그 옛날에는 형벌이 가해지던 율법이 사랑으로 완전케 되면 형벌이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드디어 뭐를 쫓아내느니라?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왜?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형벌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형벌 때문에 두려워했지. 그래서 모세율법 보면 하나님 무섭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형벌 대신에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그 형벌 때문에 모세율법에 있는 형벌.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모세율법이 완전케 된 그 사랑, 최고의 법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란 것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육 목표는 뭐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 거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동안 영 사람들이 뭐예요? 피폐해지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땅바닥을 쳤을 때는 일단 겁을 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그걸 끝까지 겁주는 교육 방법은 결국은 끝까지 겁으로 형벌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모든 법이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으로 완성이 돼야 된 그 시점이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는 형벌이 없다. 제가 이제 이거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벌 준다는 그 옛날 생각에 모세 시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분이 물어요. 박사님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짤막한 말을, 그 긴 성경 구절 말고 성경에서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물어. 뭐 구절, 성경 구절 졸졸졸졸, 아니, 긴 구절 말고 짤막한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데, 그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창세기 4장, 보면, 여기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이제 비판을 듣고 저런 새끼 저런 거는 우리 동네 같이 살면 안 돼. 그 내쫓아. 그래서 쫓겨 나가고 막 이제 가인이 고생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이 공부를 쫙 해야 되긴 되는데 자.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동생 죽인 놈 저런 놈은 우리 동네 같이 살 수 없어. 쫓아내자. 막 쫓아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지역에서 나를 뭐요? 쫓아낸다. 내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막 쫓아낸다는 거죠.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기 싫은데,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겠다. 이런 식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피하며 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 누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특히 내 동생을 죽였으니.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가인이 형인데, 형으로 하여금 그 동생을 죽이게 한 것은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지, 악령이 했지. 그런데, 이제 악령이 시켜서 이제 가인을 시켜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악령이 그 동네 사람들 마음에 가인을 미워하게 해. 저런 놈은 말이야. 하나님한테 처벌 받아야 돼. 이제 가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동생 죽인 놈, 사람 죽인 놈 살인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둬. 하나님이 뭐예요? 처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 가인의 그게 본래 생각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사단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저런 놈은 가만두면 안 돼. 하나님께 처벌 내리실 거예요. 그 전에 저 자식 동네에서 쫓아내버려. 그게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게 가인의 본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생각? 조건적으로 보는 생각이야. 아시겠죠? 하나님께 대답을 어떻게 할까?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렇다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옛날 한국말 성경은 참 이게 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까인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데 너무 심하다 벌이. 난 못 살겠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왜 이 가인이 누구한테 속아 있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벌을 준다고 그렇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성경이라도 뭐 정도는 붙여야 돼. 느낌표 정도는 붙여야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렇지 않다야. Not so. 뭐 붙었어? 느낌표 붙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했어. 그렇지 않다. 가인아. 내가 너를 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하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벌 줬다는 말이 막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그 벌 줬다는 말이, 그게 벌 줬다는 말이 아니다. 그게 벌 줬다는 말이 말을,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가인이 벌 받기를 어떻게 자초한 거 아니에요. 가인이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이요. 악령,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은 사단이 가인을 이제 사람들이 미워하도록 만들고, 그 이제 왜 사람들이 가인을 막 미워해? 그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면 저 가인 같은 놈을 뭐요? 벌 주겠다.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가인이 쫓겨댕기고 그런 사람들은 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사단에게 뭐예요? 속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은 다, 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저게 조상대대로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줬다. 그거를 다 치유해 주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아직도 뭐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 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확실한 성경적 그, 아까 폐한다는 말도 제가 원문을 다 뒤져가지고, 한국말로는 같은 폐하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르다 하는 걸 입증해야지. 그렇죠. 잘못 번역된 거. 그래서 이 성경이 벌 준다고 말한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한테 좀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징벌이란 말이 나옵니다. 징벌. 너의 악이 너를 징벌한다. 하나님이 징벌해요? 네가 저지른, 네가 받아들인 악령이 너를 징벌한다. 그렇죠? 너의 악이 너를 징벌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악이고, 그러니까 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언제 저의 경우는. 그래서 그 악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웃고, 뭐,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잣집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뭐예요? 야, 나는 부산의 가난뱅이고 촌놈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를 쫙 치니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 그게 다 악령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떼놓고 무신론자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 잘난 맛에 살다가 더 잘난 놈을 붙여주니까 나는 뭐예요? 죽고 싶은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를 징벌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말이 자꾸 나와, 성경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악령이, 사단이 징벌한다. 다른,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표현으로 봐야 된다? 감성적 표현.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게 아니라 사단이 강박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강박하게 했다. 그건 무슨적 표현? 이성적 표현이 아닌, 뭐예요? 감성적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사울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전쟁 치다가 패전을 해서 자살했다. 성경은 사울을 하나님이 죽였다. 그게 아니다. 그거는 감성적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벌 줬다는 말은 다 그런 감성적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호세아서 9장 9절에, 저희는 기브앗이래요. 같이, 심히 이 백성들이, 이때 에브라임 백성이란 백성입니다. 심히 썩은지라, 아주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요? 벌하시리라. 자, 악하면 여호와께서 벌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 표현을 모르면 이거를 이성적으로만 읽어버리면 하나님 벌 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보면 여기 보면 punish 벌 준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또 출애굽기 20장 5절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이 죄를 갚는다는 말이 뭐라고? punishing 영어로 그것도 벌 주는 거. 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10장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여기 보면 여기는 분명히 벌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나 visitation이라고 했어요. 방문이라는 명사고 벌하신다는 말, 벌하신다는 말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뭐예요? visit라고 방문하신다고 돼 있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 방문이네. 방문이 왜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여기 나온 죄를 갚는다, 벌한다. 영어 성경도 벌한다고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벌한다. 자, 저희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똑같은 성경, 심히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예요?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래요. He will 뭐라고? 벌하시리라는 건데 원어는 방문하다예요. 그 여기는 이 킹 제임스는 punish라고 번역을 안 했어. 그거 참 이상하다. 근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방문하다라는 단어예요. 원어는. 그 원어가 이제 파카드라는 원어인데, 오늘 그거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카드라는 번호예요. 오늘 방문하다. 제일 많이 번역한 방문. To oversee. oversee라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목자가 양을 뭐예요? 항상 보호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oversee. 그 다음에, master라는 말은 한국 잘 별로 안 쓰는 말인데 모아들여 분발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바카드라는 단어는 visit 여러분 방문하다는 말의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뜻이에요? 자, 누가 나쁜 병을 진단받았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별로 안 친했던 사람들도 그 병원에 입원을 했대.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한번 뭐예요? 경상도 말로는 한번 들여다 봐야 들여다 보는 거야. 그것은 뭐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야. 들여다보고
방문해가지고 위로하고 그래서 맛있는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가고 꽃이라도 방문이란 것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교인 집을 방문하는 것도 뭐예요? 그 집 요즘 문제가 좀 있어서 시끄럽다. 그러면 목사님이 방문할 때 뭐 벌 주러 갑니까? 어떻게 하러 가요? 위로해주러 가고 또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다. 지금 뭐 이혼한다 만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혼시키러 가요? 또는 뭐 이혼한다고 벌 주러 가요? 그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돌려서 두 사람의 자세 합하도. 그래서 이 비지트 방문하다만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사랑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하다. 그 다음에 care for. 근데 이런 뜻인데 왜 방문하다를 벌 준다로 번역을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벌 준다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왜? 번역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니까?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딱 조건적으로 보니까 이 썩어 빠진 이 백성들을 백성들의 악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러 같이 방문하러 간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은 방문하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punish 벌 주다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번역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썩은 놈들은 하나님이 가서 뭐예요? 벌 줘야지,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의문을 안 품는 거야. 그런데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뒤져보니까 뭐예요? 단어를 뒤져보니까 벌 주다는 단어 아니라니까.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사용되었냐. 이거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주 많이, 왜 하나님 맨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파카드. 총 세상에 302번 사용됐어.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만. 302번. 예. 그런데 302번 중에 33번은 벌하다로 번역되어 있어. 10%밖에 안 돼. 303번 중.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랑의 방문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왜? 성경 번역자들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벌하다로 번역을 해야 맞아.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쁜 놈일지라도 하나님은 방문하신다. 사랑해서. 그런 뜻이야. 심각하죠,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안식일 교회 있을 때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의하려고 이걸 쫙 만든 거예요. 그럼 강의를 충격을 받고 와, 자,
이제 여기 보면 바카드가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었느냐.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거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요? 권고하사 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사? 파카드하사, 방문하사, 양식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권고하사, 왜 권고하사라고 번역을 했는지 뜻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배를 굶고 있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뭐예요? 훨씬 더 맞잖아요.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런데 이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좀 싫은 모양이에요. 그걸 권고하사.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방문하사. Visited his people.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문하시어 giving them 그들에게 줬다. 뭐를 줬다? 빵을 줬다. 브레드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은총을 욥기 10장 12절 은총을 베푸셨으며 주의 뭐요? 돌보심, 돌아보심이 내 영을 보전하였다. 아, 그렇죠? 이게 파카하드예요. 이렇게 킹 제임스에는 여기 visitation 방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욥 자기를 사랑하셔서 방문했다. 방문해서 내 영을 보전했다. 감사하다. 벌렸다는 뜻은 전혀 없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뭐요?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 그냥 내 팽개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해서 약속한 땅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거를 왜 벌하시고가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302번을 성경에 사용하지만은 90%는 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 야, 그래서 그런 게 시편에도 많고. 자, 보세요. Remember me, O Lord.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With the favor. 그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You have told the people.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사랑, favor, 좋아하는 마음. 그러면서, visit me. 나를 뭐요? 방문하소서. With your salvation. 나를 방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가지고 방문해 주십시오. 그게 파카드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세상, 이거 땅을 칠 일입니다. 이런 말을 왜 다른 데서는, 그거를, 사랑의 단어를, 벌준다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번역하더니, 성경 전체의 뜻을 뭐요?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번역했냐? Help me. 예. 도와주세요. 그게 뭐요? 방문해서 도와주세요. 예. Come to my aid는 도우시러 와 주십시오.
그게 방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방문한다면, 목사님이 성도를 방문한다면, 도와주러 방문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뭐요?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뭐라고?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걸 왜 또 권고라 그랬는지, 나 참. 솔직히 열받게 해요. 하나님이, Lord was gracious to Hannah. 한나 있죠? 사무엘 엄마.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께서 한나를 뭐요? 돌아보심으로. 자, 이게 다 방문이라는 단어. 원래 히브리 말로는 방문인데, 이게 영어 성경 NIV에서는 gracious, 은혜롭다. 그렇죠. 방문이 곧 은혜를 베풀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 성경은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이것도 방문. 가서 들여다보는 게 돌아보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 파카드예요. 자, 여기 보면 이거 희한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뭐요? 벌하리라. 이게 이 벌하리라가 박하대요. 방문하리라는 말이에요. 본래는.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방문이라는 박하드가 여기 또 나오죠. 그렇죠? 이게 같은 단어라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들이 백성들을 뭐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 하나님이 진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 배웠잖아.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살려줄라 그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줄라 그러는데, 생기를 줘서 병을 낫게 해줄라 그러는데, 뉴 스타트 안 하겠대. 그럴 때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그렇죠. 살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자녀, 불쌍한 자녀를 보고, 속상해 죽겠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인간의 진노는, 뭐, 죽여버리고 싶은 진노.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둘 다 박하대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박하대요. 그래서, 백성들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속상해, 안 상해. 네. 그런 목자들에게도 내가 방문할 것이다. 이 말.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겠다.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여기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요? 열받아가지고 진노를 해가지고, 숫염소. 그러니까, 이 숫염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소라는 동물은 성질이 뭐요? 아주 더럽죠. 예. 막 싸움 잘하고 막, 특히 숫염소들은 막, 수틀이 뭐요? 무조건 막 받아. 막.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숫염소라고 불러. 상징적으로. 자, 그래서 나쁜 숫염소들은 뭐요? 벌할 것이고, 유다족속은 뭐요? 방문할 것이고, 둘 다 똑같은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온다.
나쁜 수렴소들은 벌하러 가신다고 그래야 우리가 볼 때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나. 이게 벌 주러 가야지. 그래서 벌한다고, 방문한다를 벌한다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야, 번역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다족 속들을 방문하여 그들로 전쟁의 주마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집에 가셔서도 성경 공부를 앞으로 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딱 여러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 뭐예요? 다 조건적이야. 왜? 번역가들이 조건적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자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이렇게 방문하다로 다 해놨는데,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뭐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알 수 있어요. 뭐만 보면 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에는 아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착한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었습니까? 아니야. 죄인들을 위하여. 차별이 있어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딱 해서 성경 읽을 때 아무리 조건적인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이제 여기서 배워서 가셔가지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근데 하루는 성경을 또 폈더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수염소들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러면 조건적 아니에요. 유다족속은 잘 봐주고, 그 나쁜 목자들은 뭐예요? 벌 주고. 그러나, 그런 조건적 생각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그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뭐예요? 고정관념이야.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또 한번 봅시다. 과연 염소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양들에게는 방문하시어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자, 아니죠.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하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차별하시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차별하시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자꾸 옳지 않는 거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카드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왜 여기도 벌하러 오셔서 그러고 그렇게 번역하지 뭐. 가지고 같은 단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게 뭐 시간 굉장히 걸려서 다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방문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에피스케토미아, 부트마이라는 단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냅시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땅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지. 방문하셔서 뭐 하시려고? 자기가 우리들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 벌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문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가 믿지 않고 거절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럼 우리는 죽어. 하나님이 벌 줘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부터 죽은 자야, 죄인이야. 그래서 본래대로 죽은 자의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러 방문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노라.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생명,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끝까지 뭐예요? 사망 쪽으로 가면 그거는 죽음이야.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고 그들의 선택대로 사망으로 가도록 허락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그들을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grieve. 그렇죠. 나를, 저 사랑하는 놈들이 나를 떠나구나. 떠나는데 좋은 데로 가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 죽으러 가는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러 오신 그 방문을 거부하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속상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건적인 심판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안 돼, 너는. 이때까지 살면서 재진 걸 보니까 너는 천국에 못 보내겠어. 너는 잘려.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세상의 진노하고는 반대죠? 심판도 반대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의 심판은 뭐예요?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런 게, 그래서 형법 몇 조를 어겼고 몇 조를 어겼어. 너는 죽어야 돼. 이게 그거는 이 세상 심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죽으려고 죽으러 자꾸 사망 쪽으로 가는 그들을 어떻게 그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구원을 하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죽음 쪽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윗물, 아랫물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그 사랑을 거부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니까 막
쏟아져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리워하시면서 통곡하셨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다시는 뭐예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대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믿고 구원 받아줘. 제발 죽지 말아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 형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사랑에는 형벌이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형벌 주실 분이 아니구나. 내가 죽음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즉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오해 속에서 벗어나서 빨리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들을 때 내 마음은 뭐요? 드디어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이제 자유롭게 이제는 정말 감사해서 너무 그 사랑, 그 구원이 기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도 이 본성이 뭐예요? 아직도 조건적이라서 잘 안 되지만은 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본다. 그렇게 살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의 그 형벌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된 파카드는 사랑의 뜻이지 형벌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결론을 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싹 사그러지고 그 기쁨,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 기쁨과 감사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